회신 멤버로 정했고요. 제가 좋아하면서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좋아해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이 맵이 참 좋아. 오늘의 맵은요. 이클립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정말 역하고 싫은데 맵이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 이 맵이 좋은데 짜증나. 이 맵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 맵이 아주아주 매우 매우 몹시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맵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맵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맵 넘버원은 이클립스예요. 2인용 맵이에요. 러쉬 거리는 한 20초 중후반 정도 나오면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는 언덕 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은근히 갈 만한 이런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 대각으로 나눠져서 맵 타일이 그려져 있죠. 약간 스페이스 타일과 그리고 이제 데저트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이 똑같이 돼 있죠. 서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맵이 퍼져 있고 여기는 북쪽, 북서쪽으로 해서 서로 간의 자원과 자원이 만나는 맵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있다. 맵 컨셉과 극초반의 전략적인 수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맵은 굉장히 애정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맵은 맵 제작자님이 부현서님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클립스는 진짜 최고예요. 이맵 진짜 킹왕짱입니다. 여러분 킹왕짱은 너무 옛날 건가? 아 요즘에는 킹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요즘에는 아이맵아 킹정 요래 해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요 맵의 타입은 난전형 힘싸움 맵이라고 되어 있네요. 맵 사이즈는 128에 112. 거의 128에 128 국민 맵 사이즈에 준하는데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요 정도로 아주 살짝 맵 사이즈를 줄였다. 자, 그리고 인원수는요? 2인용 맵이고요. 그래서 얍삽이가 난무하는 맵이에요. 셉셉이라 그러나요? 얍삽이, 야비. 특히나 프로토스 이 썩을놈의 자식들. 아, 예, 미안합니다. 예. 프로토스가 7시 걸리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7시 프로토스가 한시를 상대로 해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 제가 키보드를 마음속으로는 한 3번 정도 부셨어요. 왜 그러냐? 폭포전 때문인데요. 이 썩을놈의 7시 프로토스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파일런 짓고 게이트 짓는 역겨운 놈들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는 키보드를 3개는 부셨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만 손해기 때문에 부시진 않았습니다. 전진 게이트를 익숙하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와, 실생 쇼를 해라. 아, 아주 쇼를 해라, 진짜 쇼를 해. 아우, 못 맞겠다, 진짜. 아우, 진짜. 제발, 더마린이라는 아이디를 만나면, 가스러시까지는 킹정. 그런데, 여기다 파일런 짓고 게이트는 짓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그거 당하면 하루가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얍삽이 있고요. 여기 전진 게이트 가능하고요. 여기 전진 게이트 가능하고요. 요런 식의 게이트 짓죠. 한시 지역이면 여기도 게이트 가능하지만 여기도 게이트 가능하고 혹은 여기다가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들키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언덕은 그래도 얍삽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맵이에요. 요맵 같은 경우는 상대 종족 밸런스를 나무위키에 나오는 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대 11. 그래서 태유리. 그리고 저그 토스가 16대 14. 저그 살짝 유리. 토스 테테라는 17대 10. 그래서 토스 유리. 요 정도의 밸런스가 정상성으로 나온 데이터는 있어요. 그래서 ASL 등에서 좀 많이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맵이 저는 좋은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적인 맵을 되게 싫어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맵은 뭐죠, 여러분? 잘 만든 맵이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맵이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맵탄 거였죠. 그렇죠, 서킷이죠. 많이만 먹고 무지하게 계속 들어 눕는 맵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맵은 정말 만드신 맵 제작자분이 아주 대단히 머리를 잘 쓰셔서 맵을 아주 기깔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러쉬 거리가 꽤 되는 편이고요. 먼거 같은데 가깝고 가까운 거 같은데 멀어. 저그도 그렇고 테란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각자의 할 만한 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매력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본진 자원 9, 안마당 7. 이거는 공식이죠? 97로 자원이 여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멀티가 되게 쉽다. 저는 이 맵에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제가 이 맵을 생각을 하다가 와, 이맵 진짜 개잘 만들었어.
이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시 지역이면요, 먹을 때 순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앞마당 먹고 당연히 여기 먹어야죠. 그 다음 어디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쑥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지나가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병력의 위치 때문이에요. 병력의 위치 때문인데 여기 멀티 먹는 게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기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꽤나 있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멀티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병력의 이동 경로에 맞추는 멀티가 짱이에요. 그래야지 투비 돈을 덜 쓰는 거야. 정확하게는 약간 압박 들어가는 형태의 위치의 멀티, 즉 병력이 여기에 주둔하기 때문에 여기 멀티까지 쉬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멀티가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가면서 압박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는 양쪽 다 똑같은 생각이죠. 양쪽 다 여기도 하나 먹었고 두 개 먹었으니까 병력이 여기 있으면 세 번째 멀티를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뭐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병력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재밌는 건 요 세 번째 멀티는 멀티를 할 때 운동장이야. 수비타워를 많이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요 땅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 정도만 건물 지을 수 있어서 이게 맵이 넓어 보이는데 게이트 배럭 등을 못 지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순차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데 여기를 가져가면 좋은 이유는 여기를 먼저 그래도 발판 삼을 수 있잖아. 여기를 발판 삼아서 여기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맵은 공정하지 않아요. 결국 11시까지 가져가면서 투가스를 상대적으로 가져간다? 저그가 6가스야. 터나와 안 나와. 스컬지가 무한으로 나오는데 디파일러와 그리고 토스가 여기 먹어봐. 1, 2, 3, 4, 5, 6가스 이러면 여러분 무한대로 막 칸이랑 리버랑 나오는 거야. 아 테란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역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언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언젠가는 요기 멀티 하나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 그렇게 재밌어요. 요 이클립스에서 제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지역은 요 11시 쪽 싸움이에요. 여기 싸움의 매력이 지린다. 소비가 은근히 어렵고 여기서 이런 형태가 저는 게임의 재미를 굉장히 살려주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재미 요소를 느끼는 점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언덕. 이게 원래는 딱 보면 개노잼 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뭐 여기 맞고 이렇게 하면 그냥 노잼으로 그냥 쪼이게 하고 끝낼 수 있네. 그런데 이 맵을 잘 만든 것은 여기에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어쨌든 프로토스가 됐건 테란이 됐건 누가 됐건 여기에 건물이 지어지면 상대가 언덕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나 여기를 먹을 거면 병력으로만 막아야 돼. 테란이 수비 형태일 때 짱인 종족이지만 테란도 상대 종족을 상대로 해서 여기다가 병력을 막 많이 갖다 놓으면은 여기 어떻게 할 건데? 상대 기지로 가는 길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여기까지 다섯 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결국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 즉 네 개의 길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봐야 두 군데밖에 못 막아요. 원래 건물과 소수의 병력으로 막으면은 요런 적도 완벽하게 수비가 되겠지만 여기는 온리 수비 병력으로만 공격 병력으로만 수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덕이 괴륵 같은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를 잡는 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잡고 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정말 지루하고 피곤하고 맵을 보는 순간 서로가 여기 먹거나 여기 먹으면 노잼. 이런 노잼 상황이 나오는 건 태태전밖에 없어요. 태태전은 탱크가 개사기이기 때문에 태태전에서 여기 잡아놓으면은 여기 나오는 거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태태전 빼고는 여기를 완벽하게 잡는 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 서로가 나는 요쪽으로 가서 힘싸움보다는 안전한 언덕 있고 이 킹덕과 함께 적당한 뭐 다크 한두기, 질럿, 여기 뭐 리버 소수 있으면 여기 멀티 철옹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서로 나눠먹는 상황도 많이 나와. 여기는 네 거, 응, 여긴 내 거. 이런 식으로 나눠먹는 상황도 나오면서 이 맵이 주는 재미가 굉장해요. 긴장감, 멀티와 멀티 간의 거리 때문에 이러한 일촉즉발 상황의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여기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 맵을 가져가면 너무 운동장 형태라서 수비하는 쪽이 무조건 좋지가 않아. 여기에 수비타워가 건설되고 여기 건설되고 여기 건설되고 여기 건설되면 이 맵은 망하는 맵인데 이런 구조가 나와서 노잼이 될 만한 상황의 맵 같지만 정확하게 이런 지역에 노잼 수비타워가 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맵이 주는 경기에서의 다이나믹함이 아주 지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리고 이 맵은 온갖 권모술수가 한칠 수 있는 맵이라 마음에 든다. 물론 화가 좀 많이 나요. 이맵 플레이하다가 당하면서 빡치고 화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시 걸렸을 때 나를 화나게 하는 분들 제발 나를 만나면 내 아이디를 만나면 전진 파일럿만 하지 말아줄래요? 내 본진의 파일럿만 짓지 말아줄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이 맵에서 테란으로 토스에게 힘들어하지만 저는 테란으로 할 때 프로토스 상대를 할 만해요. 꽤나 재미가 있는 그런 맵이라서 이 맵 마음에 들어요. 가장 기분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토스랑 할때 있잖아. 전진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멀티 먹고 병력이 나와서 여기에 탱크 박아 놓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여기 탱크 박아가지고 여기 탱크 박잖아? 넥서스 가임. 여기 탱크 솔직히 적당히 박아놓고 여기 마인 박은 다음에 여기 털에 탁 살짝 여기 살짝 털에 찧어지는 데 있거든. 그다음에 여기다가 탱크 박으면 여기 언더가에서 여기 넥서스 갈 때, 야 기분 질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내가 프로토스를 테란보다 많이 하잖아. 내가 그래서 이 맵을 좋아하나? 나 이 맵에서 초반에 테란 가지고 놀고 괴롭히는 거 너무 좋거든. 그래서 내가 유독 또 좋아하는 건가? 질풍참스로 갑니다. 좋아하겠죠? 선물. 자, 나왔죠? 감정 지배됐죠? 치열하게 싸울 자리가 좀 은근히 나와서 저는 이 맵에서 이런 식으로 숫싸움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고 내 마음에 든다. 멀티를 서로 해나가면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형태가 개인적으로 매력이 크게 느껴짐. 나의 멀티와 너의 멀티를 서로 지키는 구도로 갈 때 서로가 만나는 점, 싸움이 되게끔 서로가 요렇게 만나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왼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쭈르르르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만나는 이 형태. 이 형태가 나는 와, 참 맵을 아주 아이디어도 좋고 게임에서 지루하지 않게 맵을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킹덕과 지루해 보이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파해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맵을 재밌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맵의 컨셉이 매우 마음에 든다. 초반부터 후반까지 맵에서 다양한 싸움이 나오는 게 좋다. 즉 노잼 맵이 아니다. 컨셉도 적당히 있는데 멀티도 은근히 가져갈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요소도 많아요. 초반부터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형태의 맵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보면서 지루해 이 맵, 미치겠네 이런 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유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클립스를 빼놓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용 맵이고 워낙 빠른 정찰과 초반에 날비리 판을 치면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맵을 삭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맵에 적응하면 극초반에 다양한 스타의 전략 전술에 대한 수비 능력이 강화 가능. 유독 이 맵은 강화가 가능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맵일 수 있지만 어떤 수던 간에 날빌이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왜냐면 뭐 몰래 로보틱스 전진 건물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여기다 뭐 스타포트라든가 몰래 팩토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몰래 건물 시리즈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꼼꼼한 정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극초반이 원래 어려워요.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어려운 게 아주 극초반에 상대방이 날빌 오는 거 막는 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맵에서 여기에 얼추 대응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수비 능력도 좋아져서 스타크래프트 실력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맵은 멀티와 그리고 공격이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참 마음에 들고 그래서 매우 마음에 듦. 그래서 나는 이 맵이 싫지만 좋아. 가끔 화가 나지만 재밌어. 진짜 맵이 싫다가도 이기면 그렇게 좋아. 뭔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클립스는 빼지 마시고 한번 극초반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전략 전술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변태캡! 여러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클립스에서 도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